아닙니다. 성을 갖다가 하대하는 말은 아닙니다. 양해하시기 바랍니다. 하대한 얘기는 아닙니다. 무더위 한참 쳐다보고 그래. 내가 식사 중에 와 저러시는 거야. 아니 근데 네. 우리 아무데 갔을 때 고사님이랑 나랑 숲길 걸으면서 찍을 때 보도 보면 내 머리 요만하고 고사님 머리 이만하더만. 아유 그때도 보설이요. 앞에서 코 나왔다고요. 코 닦으라고 이래서 희로래. 저도요. 옛날에 여기다 갔어요. 우리 보살이 없으면 안 됩니다. 피디야, 피디야, 우리 보살이야. 재밌어요. 우리 보살 목소리가 빠지면 재미가 없어. 있어야 돼. 야, 끝이지, 엄마. 우리 보살님. 왜 했으니?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. 미안합니다. 유튜브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. 네. 이 스님 훌륭한 스님입니다. 대갈비를 말하는 거 취소하겠습니다. 그냥. 내가 빼고 불두입니다. 불두라고 하겠습니다. 불두라고 하겠습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난 노력 좀 줬어요. 어이, 손님, 얹히겠다. 끝이죠? 아이, 참. 다 먹어야죠. 아, 그렇습니까? 아, 예, 선생님 되시죠. 아, 먹방이죠. 아, 네. 밥을 다 먹어야죠. 네, 선생님. 사람 깔끔하게 다 먹는 걸 네. 봐야지, 좋아하지. 길면 입으로 자르면 됩니다. 예. 아, 누룽지 좋다. 이 누룽지 맛 진짜. 이 보리밥을 넣고 이그 누룽지를 아, 진짜 맛있네. 다 먹었어. 국도 다 드세요. 국 남았잖아. 국다 먹었어요, 나는. 예, 고사님 그래. 거예요, 그거는. 감사하게 밥은 다 먹었어. 항상 밥을 항상 공양할 때마다 예. 위로는 부처님과 성현들께. 하여튼 또 감사할 예. 뿐입니다. 그리고 모든 우주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께 감사합니다. 이렇게 부성기 밥이라도 귀하게 저한테 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갖고 그래도 스님 좀 옆에 떠 보니까 걔도 뭐 얼굴도 봐줄만 하니. 뭐 봐줄만 합니다. 심한 건 아닙니다. 그래도. 이목구비도 뭐 보통은 됩니다. 네, 봐줄만 합니다. 아, 너무 맛있네. 머리 기울고 싶은 생각은 없지? 아이고, 있습니까? 예. 없죠. 네, 맞습니다. 좋은 생각 맞죠. 내가 한번 진짜 기르려고 생각한 지 언제였냐면, 여기 들어와가지고, 한 3년 째 지나니까, 이게 이제 뭐 내가 막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, 머리 깎는 것도 뭐, 잊어버리니까, 어느 날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. 그래서 내가, 아, 머리 기르고 뭐, 짤로 깎는 게뭔 의미가 있나 싶어서 놔뒀는데, 흰머리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것도 번뇌다 싶어서 막 얼룩말만 밀어버렸습니다. 한 달에 두 발을 한 달에 몇 번이나 네 깎습니까? 번 정도 깎아요. 네네 번이요. 번 놔두고. 일주일에 한번 꼴로요. 예. 스님 혼자 머리를 깎습니까? 예, 그럼요. 혼자 깎죠? 이거 누룽지 이거는 강아지 봅시다. 그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. 왜? 종이 지 머리 못 깎는다 다 그러던데. 깎습니다. 깎습니까? 예. 하하, 그 참. 그럼 그 틀린 말이네. 옛날에 그 말이 있어요. 종이. 아, 종이 지 머리 깎나? 옛날에는 삭발하는 기계가 달라.
누군가 깎아줘야 되는 기계라. 네. 딱 뒤에 안 보이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니까 3단날 같은 거 있거든. 쫙쫙 늘면 막 깨끗하게 막. 근데 선생님 가끔가다 뒤쪽에도 약간 들어간데 털이 조금 있던데. 여기가 내가 머리가 좀 얇아. 뒤통수가요. 네. 푹 들어가가지고. 들어간 데가 좀 있더라고. 네. 그 머리 좀 까만 부분이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렇죠. 한 번씩 놓쳐요. 잘. 참고를 하십시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, 선생님. 꼭 씹어. 이거 한쪽 드셔보세요. 아, 예. 무슨 소화됩니다, 이런 게. 아, 근데 뭐 그거 다 먹었어요. 예. 소화돼요. 잘 먹었다. 요거랑 누룽지 아까 처음에 했었던 누룽지 있죠? 저건 집에 가지고 와서 끓여드셔요. 선생님, 진짜 누룽지 다 떨어지니까 어찌 누룽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 걱정하고 있었어요. 진짜 고소하거든요. 조금 끓여 먹어도. 이 토굴이 나날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. 나날이요? 예. 글쎄요. 겨울이 지나고 봄 소식이 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까? 토굴이 소우소가 무슨 뜻이에요? 소우소가 아니고 찾을 심자야. 아, 심우소. 소를 찾는 곳. 소라는 게 마음자리 깨달음을 찾는다는 뜻이요. 숫자 같다. 심우소가 심우소. 소를 찾는 곳이란 뜻이니까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이 사는 곳 그런 의미예요. 보통 보면은 마음을 소로 비유하잖아요. 그렇대요. 소를 비유. 심우소라 하잖아. 심우소 보통. 소를 찾는 곳. 근데 한자를 몰랐어. 어떻게 공부하지? 아주 보살님 훌륭하십니다. 뭐 생각보다 너무 실력도 뛰어나고. 윤경이가 너무 잘하고 윤경이도 엄마하고 저하고 나이 같더라고요. 너무 봤어요. 윤경이는 실력이 많이 좋습니다. 걔는 뭐 맹이 공부도 하고 뭐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으니까.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. 그거는 모르겠는데 거의 알더라고요. 그러니까 빼놓고. 그러니까. 근데 윤경이 실장님 엄마가 몇 살이세요? 그러니까 56년생 잘라미띠요 이러는 거야. 내가 똑같은 거야. 그래도 내가 그 실력 딸려서 되겠나? 아니요, 잘할 수 있고. 내일부터 이제 또 공부에 들어가야 되고. 어쨌든 이 참 인적 없는 이 드문 암자에 귀한 분 두 분이 오셔서 저희 존재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 덕분에 두 분 덕분에 공양 잘했습니다. 스님 오늘 공양 감사히 받겠습니다. 스님 모두 원하는 거 천지 신명이고 뭐 어느 사람들이고 도와주시기를 바란합니다. 스님 건강하시고 스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예, 두 분도 성불 이 공양 값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예, 부디 성불하십시오. 성불합시오. 네, 좀 눌러주세요.